안녕하세요 여러분, 순이라이스의 순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할 요리는 뭐냐면요, 요것도 최고의, 진짜 최고의 밥도둑, 그리고 한국분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밥도둑입니다. 예, 얼마나 밥도둑이냐면요, 요거 일단 제가 이름을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산쇼즈께라고 합니다. 산쇼즈께. 여기서 산쇼즈께라는 건 뭐냐면 3이라는 숫자가 들어있죠. 그래서 1대1대1로 만드는 요리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1대1대1. 여기서 1대1대1이 뭐냐면 쌀 누룩이 1, 그 다음에 고추가 1, 그 다음에 진간장 1입니다 딱 요거 세 가지밖에 안 들어가요. 깜짝 놀랐죠 여러분들. 요게 일본에서도요, 특히 북방 지역하고 이 홋카이도, 제가 사는 북해도, 요쪽 지방의 이제 향토요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존식이기도 합니다. 이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요, 이게 몇 년씩 먹고 그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잘만 보관만 하면은 꽤 오랜 시간 먹을 수 있습니다. 계속 발효가 되거든요 이게. 자, 그럼 만들기 전에, 요건 진짜 너무 심플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진짜 오늘 영상이 빨리 끝날 것 같은데, 만들기 전에 제가 2주 전에 미리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왜냐면 보통 짧아도 3달 후에 먹을 수 있어요. 3달 후 3달이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 일단 요번 영상에서는 저 제가 만든 거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실까요? 자, 그럼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보세요, 코메코오지. 요거 이제 쌀 누룩입니다. 이렇게 건조된 거. 그리고 요거 고추, 아주 매운 고추, 매운 고추를 쓰세요 여러분. 요게 250g. 그러니까 요것도 250g 넣을 거예요 여러분. 요것도 제가 말했듯이 1대1대1입니다 그리고 진간장, 요것도 250cc 넣을 거예요 이따가. 그리고 짠, 요겁니다. 요거 제가 2주 전에 만든 거. 요런 식으로 돼요. 이런 느낌 딱 봐도 알죠 여러분, 밥도둑이라는 거. 여기 그냥 밥에다 딱 흰 쌀밥 위에다 얹어가지고 그냥 먹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2주 전에 만든 거라 아직 완성이 아닌데 간 한번 볼게요. 전체적으로 얘 누룩 있죠, 누룩 자체가 아직 알갱이가 좀 씹힙니다. 그러니까 얘가 발효가 돼가지고 완전히 물러져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대로 해가지고 숙성을 시키겠습니다. 얘는 얘대로요 석 달 후에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일단 퇴장. 자, 그럼 얘를 썰어가지고요, 이거 살짝 물에 씻어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저게 여러분 굉장히 매워야 맛있어요. 진짜 매워야 맛있으니까. 그래서 고추도 보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요렇게 조그매요. 요런 거는 풋고추 같이 큰 게 아니고 작은데, 한국은 왜 청양고추가 있잖아요. 그래서 청양고추를 같이 섞어서 써주세요.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더 아주 맵게. 그리고 저게 발효가 되면서 매운맛이 어느정도 좀 융화가 되거든요.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좀 맵다 싶을 정도로 만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요거는 매울래나? 맵다. 매워. 매운데, 매운데 청양고추보다는 맵진 않습니다. 청양고추의 한 반 정도 매워요. 그래도 맵다 꽤. 자, 그럼 요거 지금부터 잘게 잘라가지고 그냥 섞기만 하면 끝이에요. 진짜 끝.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간단해서. 그리고 사람마다 요거를 그냥 믹서에다가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믹서에다 갈아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그냥 칼로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해서
250g 다 잘랐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대1대1입니다 여기 1이니까 누룩 그리고 진간장 그리고 요게 1대1대1인데 너무 이렇게 완벽하게 1대1대1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냥 대략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게 만든 거 있죠 요거 요것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조금씩 이제 얘네 누룩 자체가 이제 퍼지면서 좀 약해져요 간이. 그래서 가끔 한 번씩 이제 석 달 동안 이제 숙성을 시킬 텐데 그 안에 제가 여기다가 간장을 조금씩 첨가한다든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조금 약간 간장을 좀 넉넉하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1대1대1 끝나면 조금 더 약간 더 느낌상 어차피 요거는 간장 맛으로만 먹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잘 섞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간장 좀 더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완성입니다. 완성 보세요. 요거 한 번씩 중간중간 한 번씩 저어주는 게 좋아요. 보통 여름이니까 냉장 보관하는 게 좋다 그럽니다 보통. 그리고 겨울철에는 그냥 밖에다가 내놓으면 돼요. 네, 추운 지방은. 자 그러면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제가 중간중간 점검을 해가다가 이제 3개월쯤 후에 아 요거는 공개해도 되겠다 그러면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3개월 후에 뵐게요. 아주 꽤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만날 것 같아요 얘네들은. 자 그럼 얘네들은 안녕. 자 냉장고로 고. 자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요 산시오즈케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3개월 후에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먹방이 불가능합니다. 먹방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아, 이렇게 끝내는 건 좀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요리를 만들고 그러는데 좀 시간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그래도 먹방은 좀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좀 찜찜해.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갔다 오겠습니다. 어디를? 편의점. 자 그럼 갔다 올게요. 기다리세요. 아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갔다 왔어. 갔다 왔는데 보세요. 아 얘 안 보이나? 짠. 이게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함버그. 함버그. 여기 보시면은 함버그인데 데미그라스 소스. 크로 토리후도 보르도 와인오 시옷이다 라고 써있어요. 토리후가 왜 트리플인가요? 한국말로 하면? 송로버섯? 예, 요거죠. 서양요리도 굉장히 유명한 거. 고기 들어갔대요. 고기 0.3% 그리고 보르도 와인이 1.6% 조리시간 500W에서 2분 40초 600W를 할 경우에는 2분 30초 예, 알겠습니다. 아, 뜨거 자 그럼 여러분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어떤 맛인지 야 이거 다 장난 아니다. 아 야 야 진짜 맛있다 이거. 식감이 죽이네. 아 진짜 이거 야, 잠시만. 그리고 데미그라스 소스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와인을 썼다고 그러는데, 글쎄 와인은 잘 모르겠는데, 맛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맛있어요. 그냥 맛있어. 고기가 되게 부드럽다. 진짜 부드러워요. 아, 그리고 전혀 물론 당연한 거지만 고기 잡내도 전혀 안 나고요. 그리고 데미그라스 소스 자체가 굉장히 그 좀 더 짤 줄 알았어요. 저는 되게 색깔도 진해가지고. 근데 하나도 안 짜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간이 좀 약하다 싶을 정도예요. 느낌이. 이렇게 가끔 한번 사 먹으면은 아 진짜 레벨이 많이 올라갔구나. 진짜 많이 올라간 걸 느껴요. 웬만해서는 진짜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야 편의점이 이렇게 맛있구나. 아. 고기도 진짜 부드럽다. 혹시 제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일본에 사시거나 아니면 그 일본에 유학 오신 분들 있으면 꼭 한번 이거 사서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왜 처음에 유학 올 때는 돈이 없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일본 왔을 때는 정말 싼 거 이런 거 그리고 양 많은 거 이런 거 주로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힘들었던 또 시간이 또 생각이 나네요. 자. 근데 진짜 레벨이 달라. 옛날하고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오늘 좀 밥이 좀 남았습니다. 오늘 밥 조절을 좀 잘못했어요. 아줌마, 김 한 장 있어요? 김 한 장만 주실래요? 아, 예. 감사합니다. 김. 아줌마 또 김을 주셨네. 김에다가 싸가지고 먹어야지. 김밥처럼. 그리고 아줌마가 오카카, 가쓰오부시 주셨어요. 요거 이렇게 싸가지고. 아, 잘못했다. 예,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예, 이렇게 해가지고요, 먹방까지. 먹방은 그냥 별책부록 같이 그런 느낌으로 봐주세요. 좀 뭐가 내 자신이 좀, 그러니까 뭔가 허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꾸며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의 메인이었던 그 산쇼즈께. 예, 요거를 3개월 뒤에 이제 공개하는 걸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언제 한번 등장할 겁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